세상에! 어, 괜찮은 거지 지금 여기! 야 세상에! 이 희망탄 새해 시작부터 이 찬물을 끼얹는 것도 아니고, 야 이게 뭔 일이래? 아, 야 큰일 났어요 팀장님. 아 그런 말이야 지금. 아우 작년에도 심했는데 올해는 기후위기가 더 심각할 거래요. 빨리 도망가요. 대피 가야죠. 그러니까 그 우리 올해 살아갈 수 있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지금 빨리 도망가야 돼. 무슨 방법이 없어요. 짐 싸세요. 짐 싸세요. 야 손님도 너까지 예.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마음이 불안하잖아. 빨리 야, 도망가야 돼. 일단 좀 진정하고 좀 앉아봐 봐봐. 야, 우리가 또 회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자리 뜨면 안 되지. 아유 어떡해요. 빨리 도망가야지 지금 이런 상황에. 자 그러면 우리의 그 본분대로 한번 회의를 해보지. 네. 자 언박싱에서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해서 새해 초부터 야심차게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하려고 합니다. 자 이 비상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언박싱 연구소에서 박사님들이 와주셨습니다. 박사님이요? 그래. 아유, 박사님도 사람인데요. 슈퍼맨도 아니고 물난리 불난이나 지구를 어떻게 구해요, 팀장님? 슈퍼맨 밤치는 원더우먼들이 왔다고. 진짜요? 이분들은 기후위기에 대한 최고의 전문가들이죠. 이 부산을 대표하는 원더우먼들, 박사님들 반갑습니다. 와! 자, 직접 한 분씩 소개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대학교 기후과학연구소 및 기후물리연구단에 소속되어 있는 이준희입니다. 저는 기후모델이라는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부터 미래까지 기후변화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와, 타임머신을 타시고 또 오셨다고 하니까 뭔가 우리가 또 믿음이 가고 든든하네요. 예, 아, 과거 미래에서 오셨나 보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박사님 소개해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저는 이제 올해 6년째 우리 923 기후정의 행진을 네? 준비하고 있는 기후위기 부산 비상행동의 공동집행위원장인 민은주라고 합니다. 오, 네. 잠시만요. 민은주 박사님은 지난 저희 회의 때도 오셨던 것 그래, 같은데. 처장님을 오셨던 것 같은데. 예, 직책이 또 바뀌었어요? 아, 지금 비상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비대위를 꾸리는데 제가 빠질 수가 없죠. 아, 맞습니다. 이상이죠. 맞습니다. 예, 그럴 때는 모두가 힘을 합쳐서 우리가 또 회의를 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여러분, 이 기후위기가 먼 훗날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 새해 초부터 비대위를 풀 가동할 만큼 이 다급한 문제인데요. 자, 박사님. 지금 기후위기가 얼마나 심각한 단계인가요? 지금 이 기후위기 현재 진행형입니다. 아. 더 이상 미래위기가 아니에요. 최근 이 기후변화는요, 이 기후시스템 전반에 걸쳐서 우리가 대기, 해양, 지면, 빙권, 그리고 생태계까지 전반에 걸쳐서 과거 수천 년 혹은 수십 년 동안 이례 없이 전례 없는 규모로 광범위하고 또 심화되고 있고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예. 또 그에 따라서 이 극한 기상 기후 현상들이 더 강렬하게 더 많이 발생하고 있으면서 피해와 손실을 키우고 있습니다. 아니 뭔가 박사님께서 오시자마자 이렇게 뭔가 무섭게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뭔가 좀 위기의식이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많이 긴장이 됩니다.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극한 기후현상을 저희가 몸소 체험하고 있는 그런 나날들이지 않습니까? 예? 예, 고온 극한 지수. 예. 그다음에 저온 극한 지수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갱신을 하고 있어요. 네. 여름은 점점 길어지고 있고요. 맞아요. 겨울은 또 짧아지는 것 같은데 특히 수증기 양이 증가하니까 최저 기온이 상승을 하면서 열대야 지수가 자꾸만 늘어나고 있는 것이 네. 저희들을 더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 정말. 네, 저도 요즘 느끼잖아요. 요즘 네. 날씨가요. 온탕 냉탕을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하는 것 같고 맞아요. 그 하루는 봄이고 하루는 겨울이고 거기다가 한 곳은 폭우, 한 곳은 폭설. 맞아. 와, 이게 다 지금 기후위기가 일상이 된 것 같은데 네. 도대체 기후위기 왜 생기는 거예요? 설마 우리 때문에 생기는 건가요? 예, 우리가 기후위기 주범입니다. 아? 예, 이 산업화 이후로 우리가 이 화석 연료를 사용을 시작을 했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 지구의 온도를 높이는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고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배출할까요? 저는 사실은 그 추위를 전체적으로 좀 많이 타기 때문에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할 것 같아요. 그래서 스프레이도 많이 쓰거든요. 전 조금 배출할 것 같긴 한데. 이 전 세계적으로 매일 1억 6,200만 톤씩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하죠. 팀장님 저희 회의할 때마다 매번 느끼지만 이 정말 많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억소리 그, 나네요. 그 억소리가 우리 통장에 꽂히면 소원이 없겠구만. 그렇죠? 네, 또 중요한 것이 사실 기후위기는 예? 우리 사회의 위기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예? 이 우리 사회의 공정성과 형평성이 부재한 것이 사실 이 기후위기를 더 키우고 있다. 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니 공정성과 형평성이 어떻게 기후위기랑 좀 관련이 있나요?
왜냐하면 예? 실제로 이 기후 위기의 책임이 가장 적은 사람들이 예. 기후 위기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있어요. 불공평해요,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보통 우리 국민의 절반 이상은 1년에 예? 1인당 한 3톤 정도씩 지금 배출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상위 10% 가구는 1년에 1인당 40톤씩 배출하고 있습니다. 3톤인데 40톤이라고요? 예. 어마어마하다. 차이가 너무 나요. 예, 이런 사회의 격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예? 빈부 격차가 커질수록 이렇게 배출량의 격차도 커지고 또한 온난화도 더 심화된다. 그래서 기후 위기는 우리 사회의 위기를 반영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오늘 처음 들어보는데요. 그리고 또 요즘 날씨 예보를 보면 자주 듣는 단어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례적, 그리고 역대급이라는 단어 들어봤어요. 저희가 정말 많이 듣는데 올 겨울만 해도 역대급으로 온도가 높은 날이 나오고 그리고 이례적으로 겨울비가 많이 오는 날도 생기고 이런 얘기가 많이 듣잖아요. 이런 상황을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이 성사원이 현장 조사를 하러 나갔다고 합니다. 어디 계세요? 자, 우리 열심히 하는 성사원 어디 계신가요? 나오세요. 어디 가신 거죠? 자, 제가 현장 조사를 위해서 나와 있는 이곳은요, 샤라이네 부산의 부전시장입니다. 근데 또 갑자기 비가 이렇게 또 온다. 요즘은 날씨를 보고 극단적이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하루는 따뜻했다가 또 하루는 폭풍 한 소리 몰아치고 이렇게 변덕이 죽을 그렇죠? 듯하는 이상기후에 우리 언박싱 고객님이시자 이상기후의 피해자이신 부산 시민들은 어떤 마음으로 지내시는지 제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쇼핑 오셨나봐요. 예, 아니, 예. 김장 준비하러. 김장. 예, 예. 야, 김장하면 또 배추를 사셔야 되는데. 배추는 절임 배추로. 절임 배추로. 혹시 어머님, 네. 비가 엄청 많이 온다거나 이 계절에 맞지 않는 날씨 때문에 야, 이거 기후재난 아이가 느끼던 순간 혹시 있으셨어요? 아, 지금 이제 겨울인데 지금 여름같이 지금 비가 오고 있잖아요. 맞아요. 지금 장마비 같이. 우리 지금 당장 오징어가 안 잡힌다 하잖아요. 지금 기후 온난화로 인해가지고. 그렇죠. 아~ 예, 그러니까 먹거리부터 시작해갖고 지금 서민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지구는 지금 많이 아픈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지금 날도 너무 포근하고 12월 달인데 너무 포근하고 좀 추워야 될 텐데도 그리고 생각지도 않게 비도 너무 많이 오고 12월 달에 이 장마같이 예, 이런 것도 뭔가 잘못된 기후 변화에 좀 잘못되고 있는 점 아닐까 생각하고 있어요. 네, 해수면 높아지면 이제 불안하죠. 바닷가 근처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네. 더 걱정이죠. 더 그쵸? 걱정이죠. 지금 직접 경험한 거는 네네. 무섭죠. 미래가 이제 갑자기 날씨가 막 이러니까. 네네.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여름에. 여름. 너무 더워서. 땀띠가 나고 그래 병원에 가 치료도 받고 했어요. 아이고야. 그때 장사하시면서 안 힘드셨어요? 아 힘들고 말고 뭐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었어요. 장사를 제대로 못했어요. 채소 내놓으면은 채소가 다 누렇게 돼버려요. 맞아 맞아. 예. 그렇게 해가지고 여름에 장사를 하면서 고생도 많이 했지만 물질적으로 손해도 많이 봤어요. 옛날 사계절은 참 뚜렷하게 사격이 있었는데 지금 사계절은 뚜렷한 적이 없어요. 지금 이상기온 때문에 모든 나라가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박도 떨어지고 이러니까. 다들 체험을 하시네요. 네. 정말 이제 몸도 느낀 거예요. 우리 모두가. 계절을 지금 다 겪고 있잖아요. 개나리도 얼마 전에 피고 뭐 그랬는데. 아, 맞아요. 와. 야. 이렇게 영상 보니까 어때요? 아, 저는 진짜 요즘에 시장 가보면 아열대 채소들이 보이더라고요. 아, 맞아요. 그리고 부산에서 그 구아바랑 애플 망고도 재배하고요. 바다에는요, 오징어 명태는 사라지고 예? 열대종인 파란색 문어? 어? 그게 나타난다 하더라고요. 이런 변화, 기후위기인가요, 이게? 그렇죠. 이렇게 농작물 재배지가 예. 이렇게 북상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사과 하면은 밀양의 얼음골 사과, 거창 사과 이게 유명했는데 농민들이 지금은 굉장히 한 시름이 깊으시다고 하더라고요. 제대로 재배하거나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예. 또 소나무 재선충 같은 그런 병해충이 증가를 하고 있고 맞아요. 육상 생태계뿐만 아니라 또 해수 온도가 상승하니까 해수면이 또 증가를 하고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양식하는 그러한 이제 재배지도 또한 변경이 되고 있고요. 이것이 이제 대멸종이 나타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예?
이게 대멸종이라고 하면은 동식물군이 약 30%, 이렇게 멸종을 하는 너무 비교적 짧은 시간에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를 말을 하는데요. 이렇게 된다면은 포유류의 약 80% 이상이 멸종할 수도 있다. 이런 보고가 있습니다.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인 거죠. 생태계가 교란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렇죠. 여러 가지로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우리가 불러온 기후위기가 생태계 전체를 뒤흔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 이례적인 상황을 정상으로 되돌려줄 막강한 아이디어 제품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자, 손인턴. 네. 자, 이번에 제대로 만들어야 됩니다. 예? 자, 이번 제품. 비대위의 운명이 걸려 있어요. 자신 있어요? 그럼요. 그동안에 저희 개발한 거는 다 폐기 처분했잖아요. 예. 제가 영혼까지 갈아 넣어서 만들었습니다. 이거 등장하잖아요. 예. 새해 선물 난리 납니다. 어? 나오자마자 품절. 야, 그러면 우리 새해 특수 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저 승진해야죠. 알겠습니다. 그럼 새해 제품 제가 가져오도록 할게요. 예, 저기 있습니다. 이어. 위원님들 긴장하세요. 저희 개발품 제가 개발했습니다. 저거. 자, 어떤 제품이 나올지. 야금야금 코앞까지 다가온 기후위기를 맞고 우리에게 안전한 일상을 가져다줄 언박싱 신제품 거기합니다. 손인턴, 다시 닫아야 거 아니야? 뭔 일이야? 이거 뭐야 이거? 아이고 손인턴, 아니 이 모래가 손인턴의 인생을 바꿔줄 거야? 아 그럼요. 운명을 바꿔줄 거냐고. 요게요, 지구의 평균 온도가 1.5도씩 상승하기까지 우리에게 남은 시간을 알려주는 일명 기후 위기 시기입니다. 아니 근데 기후 위기 시기라고 했는데 네. 솔직히 말하면 여기에 시계 바늘도 없고 숫자도 안 보이는데 우리가 시계를 어떻게 봐? 저 보이는데요? 어디?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잖아요. 착한 사람 눈에만 보이나 봐요. 아니야, 그래도 몇 시간 남았는지 잘 안 보이는데. 그럼 지금 몇 시인데? 어? 지금 몇 시인데? 지금 정확히 몇 시를 가르치고 있는데? 잠시만요. 같이 한번 시간 세볼까요? 그럼 몇 시냐고? 현재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보자 5년 216일 8시간 33분 19, 8, 5 계속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큰일 났다. 박사님, 이 발명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글쎄 집에 놓고 싶진 않은데요. 하지만 위기를 정말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망했다. 아니요, 이거를 집에 딱 놔두고 있잖아요. 네? 그 볼 때마다 기후 위기를 생각하면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오, 지금도 계속 내려가잖아요. 비상이에요.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고요. 뭔가 우리 손인턴 말이 또 맞는 것 같은 게 우리가 또 이 경각심, 또 위기 의식을 보면서 좀 느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래도 저는 좀 다행인 게 아까 말했듯이 5년 200일 정도 남은 거면은 아주 좀 시간이 길게 남은 것 같아서 좀 마음이 놓이는데요. 아니요, 지금 이게 많이 남은 게 아니고요. 지금 너무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런가요? 지금 1.5도는 우리가 기후 위기를 위한 마지노선으로 보는 온난화 수준인데 예. 너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정말 큰일 났습니다. 아 진짜로요? 저희가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지금 큰일 난 상황이에요. 예. 왜냐면 이미 지구 온난화가 1.2도에 도달했어요. 그런데 우리 아까 시민 인터뷰에서 본 것처럼 우리 모두 이 온난화의 영향을 지금 실감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앞으로 여기서 0.1도씩 지구 온난화가 진행될 때마다 우리가 받는 영향은 더욱더 커지게 될 것이고 예? 피해 금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될 텐데 네. 이 5년 1.5도에 지금 도달하게 되면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그 피해는 정말 엄청날 것입니다. 그럼 박사님, 최근에는 이 지구의 온도가 최고로 몇 도까지 올라갔었나요? 예. 근데 우리가 이제 지구 온난화라고 하는 거는 예? 장기간 천천히 이제 변하는 추세인 거고요. 예? 이 개별 해는 매년은 자연 변동성 때문에 온도가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죠.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요. 예. 이 산업화 이후로 온도 상승이 1.4도 이상이 됐어요. 이게 정말 우리 관측 역사상 최고로 높은 그런 온도를 보였습니다. 1.5도가 되면 너무너무 위험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1.4도까지 올라갔다고요? 예, 개별 해가 이제 1.4도까지 갔는데 이거는 엘니뇨라는 자연적인 변동성이 이제 온난화를 더욱더 가중시킨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예. 지금 올해는 작년보다 온도가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지금 많은 과학자들이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이 기후 위기를 막아야 하는데요. 이 적을 알아야 적을 이길 수 있잖아요. 기후 위기에 대한 특급 정보를 키워드에 한번 담아봤습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기후 위기를 한번 풀어볼까요? 예. 자, 그럼 기후 위기를 푸는 첫 번째 키워드는 두둥 9cm입니다. 에? 아니 10cm도 아니고 9cm면 사랑해. 예. 저도 그리고 깔창은 9cm는 안 껴요. 10cm를 끼지. 예? 아니 9cm는 뭔가요, 박사님? 지난 30년 동안 부산의 해수면의 상승 수치입니다.
아 근데 별로 9cm 별로 안 커 보이죠? 왜냐면 우리가 예. 바닷가에서 근데 9cm는 파도가 일렁이면서 조금만 치면 9cm 정도는 올라갈 거라 생각을 하니까 9cm라고 하는 거 적어 보이지만 지난 30년 동안 이제 상승한 거고요. 점차 이 해수면 상승 속도도 빨라지고 있어요. 아 일정하지 않고요? 예, 점차 빨라지고 있는데 똑같은 강도의 태풍이나 폭풍이 올 때 침수되는 영역이 더 많이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 우리는 이제 기장이나 해운대 네. 보면 이미 우리가 태풍이나 폭풍이 올 때 침수 피해가 커지고 있잖아요. 뉴스에도 네. 많이 나오고 하죠. 그렇죠. 예, 예. 근데 이게 평균 해수면이 상승할 때마다 그런 피해가 커지는 거죠. 이제 우리 사무실이 초량동에 있는데 네. 그게 일제시대 때 매립이 되었더라고요. 네. 저희는 뭐 크게 역량이 저희가 이사할 때만 해도 역량이 없었는데 최근 3, 4년 동안 계속해서 지하에 물이 들이차는 거예요. 아. 이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저희가 활동하기도 바쁜데 기후위기 막아야 되는 이런 활동하기도 바쁜데 네. 예, 지난해 겨울에도 비가 왔잖아요. 그러면 예. 물을 막 퍼내야 되는. 겨울 비에도 막 퍼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아까 해운대 침수 말씀하셨는데, 매립지가 특히 심한 것 같아요. 아. 물은 길을 알고 있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9cm를 너무 우습게 보면 안 될 것 같네요. 너무 무서워요. 맞아요. 진짜 이러다가 저희 해저도시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되네. 얼마 전에 기후변화를 연구하는 비영리단체 클라이밋 센트럴에서 예? 기후위기로 변화된 도시 이미지를 공개하셨더라고요. 예? 한번 보실까요? 여기는 아랍 두바이인데요. 예. 지구의 기온이 3도 높아지면 이렇게 물에 잠기게 됩니다. 잠깐만요. 저기 사막이잖아요. 원래는 이제 높은 건물로 보이는 거죠. 아~ 이곳은 쿠바 하바나인데요. 예? 야, 이곳도 지금 사람 키높이만큼 물이 가득 찼습니다. 아이고, 저 평화로운 광장이. 프랑스 보르도는 이 도로가 물에 잠기고요. 끝나지 않습니다. 인도 뭄바이. 예. 이곳은요, 나무가 통째로 물에 잠겼습니다. 가까운 나라죠. 일본 후쿠오카는요. 예? 어우. 상황도 마찬가지고 건물들이 다 잠겼어요. 예, 타이완인데요. 예? 이곳은 어떻게 변할까요? 이렇게 변합니다. 너무 안타깝게도 이게 현실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 배추 추세를 그대로 유지하면 예. 2030년 전에 1.5도 지구온난에 도달하고 2050년경에 2도 지구온난화 그리고 2100년도에 3도 지구 온난화에 지금 도달하는 그런 경로로 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전 지구 이제 해수면 상승이 1m 정도까지도 지금 갈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도 한 82m 정도, 82cm까지도 상승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연안 지역들이 저렇게 잠길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거기까지 가기 전에 난 당장 이 올 한 해 이 날씨가 정말 걱정이 돼요. 왜냐면 이번 겨울에 이 부산의 벚꽃이 폈다고 이야기 들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예. 어떤 날은요 하루에 이 사계절을 다 겪기도 한 날이 있어요. 막 더웠다가 추웠다가 또 선선했다가 예. 자 올해는 또 어떤 역대급 기록들이 나올지 벌써부터 걱정인데요. 또 성사원이 이 문제를 조사하러 또 나갔다고 합니다. 성사원 어디 계신가요? 아우 또 왜 이렇게 불렀어 진짜 팀장님 성사원 좀 그만 찾아요. 나 진짜 바쁜데 지금 저기 아 보이시죠? 저랑 똑 닮은 스마트한 장비들. 자, 이곳은요, 이 기후변화를 제일 먼저 관측하는 기상청입니다. 기상청이라고 하면 오늘 날씨 한번 볼까요? 근데 뭘 어떻게 해야 돼? 날씨를 어떻게 한번 할 수 있지? 선생님한테 좀 여쭤봐야 되겠네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 야, 모니터가 굉장히 많네요. 네. 기상청 하면 떠올리는 그런 장면이 이곳이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야, 이곳이 어떤 곳인가요? 여기는 부산과 울산, 경상남도의 날씨, 기상을 예보하고 있는 부산 지방기상청 예보 현업실이고요. 보시면은 뭐 레이더 영상도 있고요. 오~ 그 외에 뭐 위성 영상을 해가지고 뭐 비구름이 들어오는지 확인을 하기도 하고. 네. 그러면 지난해 왜 큰 이슈가 됐던 날씨 상황들이 꽤 있었어요, 그렇죠? 네.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 내부 데이터베이스 안에는 지난 과거의 관측 자료 같은 건 다 저장이 되어 있고요. 이 영상을 보시면 작년 8월 10일에 태풍 카눈이 네. 네, 남해상에서 이제 경상남도 해안 쪽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로 반토막 있었죠. 지나갔던 그런 사례입니다.
언제부턴가 이게 날씨 관련 뉴스를 보면 역대급이라는 수식어가 꼭 붙습니다. 지난 한 해를 되돌아봤을 때 부산 지역의 역대급 날씨 기록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지난 3월 같은 경우에는 부산 관측 1위로 가장 기온이 높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산 같은 경우는 1905년부터 관측이 시작이 됐는데 이때 가장 기온이 높았고 그리고 이렇게 기온이 높아지고 그 맑은 날이 계속 이어지면서 일사량도 많아져서 3월 19일에 부산 기상 관측소에서 벚꽃이 피었는데 이게 관측 1위의 가장 빠른 벚꽃 개화였습니다. 평년보다는 한 9일 정도 빠른 거였었고요. 이어서 9월에도 기온이 역대급으로 가장 더웠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 여름에는 기온이 굉장히 무덥고 길게 유지되는 여름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후변화의 추이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재 그러니까 부산만 놓고 봤을 때는 지금 기온 같은 경우에는 지난 120년 그 자료를 봤을 때 10년간 한 0.3도 정도씩 오르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기온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름철에 그러니까 여름철 길이가 길어지고 겨울철은 길이가 좀 짧아지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고요. 그러면서 여름철이 길어지면서 폭염이라든지 열대야 일수 같은 것들 지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 앞으로도 이러한 극한 형태의 기온은 좀 더 강하게 좀 더 자주 일어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고열을 앓는 지구를 구할 처방전이 시급한데요. 자, 위기를 막을 비상대책회의 계속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후위기를 푸는 두 번째 키워드는 두둥! 64등입니다. 아, 좀 기다릴 뻔했잖아요. 60초 정도. 그게 아니라, 근데 64등 웬 말이에요? 64등. 이거 뭐 제 성적표 같기도 하고 학창 시절에. 아니 전교 64등이면 너무 좋겠지만 뒤에서. 아니, 아 그러니까 반에서. 이게 뭔가요, 64등? 작년에 12월에 네. 그 두바이에서 열린 제28차 기후변화 협약, 그다음에 당사국 총회라고 있어요. 예. 그 COP이라고 알려져 있죠. 이 COP에서 발표된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 성적표입니다. 근데 이 대응 성적인데 이게 잘한 성적인가요? 아니면 못한 성적인가요? 이게 성공적인 거에 대한 결과인가요? 실패에 대한 결과인가요? 예, 이게 성공적인 결과면 좋겠으나 사실 우리 뒤로요. 예? 이 아랍에미레이트 연합, 이란, 사우디밖에 없어요. 이 거의 뭐 최하위 순위입니다. 우리 그럼 꼴등 쪽에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OECD 국가인데? 세계적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좀 기후 악당이다라는 이야기가 있다는 거 뉴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아마 이해가 안 되셨을 거예요. 예, 이해가 안 되셨을 거예요. 아니, 우리 잘하고 있을 것 같은데 왜 기후 악당이라고 하지? 근데 이 성적표가 왜 그런지를 좀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야. 더군다나 국제환경단체들이 기후 대응을 막는 나라에게 주는 오늘의 화성사까지 우리가 받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화석상. 에이그 그런 상은 받지 말아야죠. 깨야지, 진짜. 맞아. 아니 이 계속 화석상태로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자 박사님 그럼 이 기후변화 대응 순위가 높은 나라들은 대체 어떤 걸 했길래 순위가 높은 거죠? 뭐 제가 좀 말씀을 드릴까요? 예. 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에너지 전환 정책이라든지 온실가스 배출 그리고 에너지 소비 이런 부분에서 가장 좀 치명적일 것 같은데 예. 특히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전환 비율이 매우 낮습니다. 전국적으로 평균 6.9% 정도의 재생에너지 비율이고요. 거기에 예. 부산은 특히 4%도 안 되는 3.9%. 물론 지형적인 영향도 있지만 전국적으로 가장 낮은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매우 우려가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네.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들은 네.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네? 전력의 50%를 네.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에너지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원전을 이제 최근에 4기 이용하던 것도 이제 폐쇄를 다 하고 이제 원전은 없습니다. 재생에너지로 다 전환을 하고 있고요. 또 알다시피 이 프랑스의 이달고 시장 많이 들어보셨죠? 예? 프랑스 파리 같은 경우는 예. 사실 부산에서 하고 있는 15분 도시하고는 차원이 다른 정말 제대로 된 15분 도시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 계획을 할 때 예? 대중교통 중심으로 이렇게 정책을 하면서 예. 모든 사람들이 이제 15분 내에 공원이 있고요. 15분 내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어딘든지 다 갈 수 있는 그런 교통 시스템을 구축을 했거든요. 예, 정말 이런 이야기 들으니까 우리 모두가 좀 관심도 기울여야 될 것 같고 해야 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또 국제 기후 악당이라는 이 오명
운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 빨리 그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 마지막 키워드를 한번 볼까요? 기후 위기를 푸는 세 번째 키워드는요. 제로입니다. 에? 제로. 64등이어서 이번에 제로? 이거 뭐 제 점수 맞는데? 뭔가 빵점 영어 점수인가? 그렇죠. 뭔가 기분이 안 좋은데요. 제로 하면은. 아, 제로 이게 중요합니다. 네. 잘 아시다시피 2050년에는 순매출을 제로로 해야 된다. 이 말은 산업계라든지 아니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온실가스를 배출을 하지 않습니까? 네. 배출하는 양이 있고 또 산림이나 토지, 토양에서 또 흡수하는 양이 있습니다. 예, 배출되는 양과 흡수하는 양이 똑같아지면 순배출은 제로가 되겠죠. 네.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네. 우리가 도시계획이라든지 국가정책도 그렇게 가야 되고요. 우리 생활 양식도 근본적으로 전환을 해서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게 지금 탄소가 배출되고 흡수되는 게 똑같아지면 탄소 중립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저는 집에서 탄소 중립을 좀 하고 있는 건가요? 나무 열심히 키우고 있거든요, 진짜로. 일단은 이제 배출을 줄여야 되는 것이고요. 예? 결국은 우리가 이제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특히 이제 화석 에너지를 주로 이용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이 화석 연료로 이용하는 것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면서 결국은 이제 제로로 가야 된다라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지금 화력 발전소 새로 만들고 있는데 네. 신규 만들면 안 되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의존성을 빨리 줄이고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생에너지를 늘려야 되는데요. 우리나라가 이 재생에너지 잠재력이 작은 국가가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독일과 비교해서도 우리나라가 좀 전에 설명해 주신 것처럼 잠재력이 좀 큽니까? 네, 잠재력이 있습니다. 바다, 산림, 예. 습지. 네. 이 자연들은요, 네. 이 흡수를 이미 많이 해주고 있어요. 우리 부산도 그럼 그렇게 많이 하고 있겠네요. 그럼요. 예,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또 기후 위기에 따라서 이런 정말 자연들이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맞아요. 우리가 더 잘 흡수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네. 그러한 정책들을 또 잘 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것은 예. 또 우리도 참여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활 형태가 예. 좀 더 지속 가능할 수 있고 예. 에너지를 소비를 줄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사실 식생활의 개선도 필요합니다.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배출을 7억 2,700만 톤 예. OECD 국가 중에서 다섯 번째로 많이 배출을 하고 있고 1인당으로 볼 때도 그렇고요. 예. 부산만 하더라도 2,700만 톤 정도를 배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오래된 건물이 많습니다. 노후된 건물 같은 경우 리모델링을 할 때 좀 지원을 해주는 그런 과감하게 지원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려면은 기후 기금이 마련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제 기후 기금을 뭐 부산시도 그렇고 예를 들면 2030년 뭐 100억, 500억 이렇게 확대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은 하시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을까? 정말 어떻게 500억, 1000억을 마련을 해야 우리가 노후 건물도 전환을 하고 또 재생에너지도 많이 확대를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 관련해서는 기후 기금을 많이 확대를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시민들 실제 우리 교수님도 말씀하셨듯이 육식도 좀 줄이고요. 네. 그리고 대중교통 정말 예. 이용하는 거 필요합니다. 우리가 너무 차량을 너무 맞아요, 많이 맞아요.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를 좀 줄여나가는 형태로 적극적으로 좀 실천했으면 합니다. 팀장님, 저 오늘 별명 바꿨습니다. 어떡해요? 영맨이요. 제일 좋아하는 숫자도 0. 아, 예, 탄소 배출을 제로로 하기 위해서 네. 앞으로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어떤 거요? 저 승용차 타고 다녔거든요. 예? 이제 걸어올 테니까 예. 지각하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요거 해 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약속. 알겠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예. 자, 탄소 중립을 위해서 또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하니 그 이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요. 제가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 물론 어려운 주제인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당장에 할 수 있는 게 뭔가 싶기도 했는데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뭐 날씨가 추울 때는 옷을 좀 겹겹이 많이 입어서 좀 그 난방을 좀 덜한다거나 네네. 이런 부분을 본인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찾아서 하면 좋을 것 같고 또 인식 개선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개개인이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자, 이제 미래 세대들의 생각을 들어볼 시간인데요. 기후 위기를 물려주는 기성 세대로서 너무 부끄럽고 그 아이들한테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드네요. 나도 미안해. 예. 자, 오늘부터 어른들이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후위기에 대한 미래 세대들의 생각을 전해드리면서 우린 이만 여기서 퇴근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환경에 대한 고민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미래 세대에 더 이상 미안해하지 않을 때까지 지구가 살아야 우리가 산다! 빡시! 발전하자라는 게 지속가능한 발전입니다. 그리고 그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꼭 지켜야 하는 게 바로 탄소중립! 맞아요. 탄소중립. 지구온난화나 이상기후, 기후재난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중점 과제로 제시되고 있는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 나갈 미래 세대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교육함으로써 아이들이 올바른 탄소 중립 실천 문화를 가질 수 있도록 흡수합니다. 공기 중에 온실가스가 너무 많으면 지구가 뜨거워져서 하였습니다. 정답 들어주세요. 너무 잘하는데? 날씨가 건조해가지고 산불이 엄청 크게 난 걸 뉴스에서 본 적이 있어요. 좀 거기 사는 동물들이 불쌍하고 그 거기 사는 사람들도 좀 불쌍했어요. 다른 어른들한테 지금부터 탄소 중립을 잘 실천해서 지구를 더 깨끗하고 다시 온도가 내려갔으면 좋겠어요. 세계일주를 하고 싶은데 세계일주 하는 도중에 저는 배를 타고 가고 싶거든요. 근데 배 해양생물들도 피해를 보시는 것들인데 사람들이 바다에다가 쓰레기를 너무 많이 버려가지고 배가 앞으로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몇 번 생겼던 일이 있다고 저희 아빠가 말해주셨는데 이렇게 안 하기 위해서는 어른들이 쓰레기를 안 버리고 쓰레기통에 좀 잘 넣어가지고 버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지금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들 때문에 기후위기가 온 것 같고 그런 어른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나중에 후손들이 살아갈 세상이니까 조금만 더 신경 써서 지구를 신경 쓰고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물을 씻는 것은 쓰레기를 재사용. 2번 자아